안녕하세요, 아코냥입니다. 정말 오늘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정도면 좀 봐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빨리 메이크업 보러 가볼까요? 갑시다! 따라! 일단 기초 스킨케어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오늘 기초는 바로 요 킵쿨 오션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약간 젤 타입으로 보습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다 깊숙한 곳에 이런 청정한 곳에서부터 마련된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굉장히 피부에 자극 없이 보습이 잘 된다고 하는 크림입니다. 전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발려서 좋네요. 이것이 바다 깊숙한 곳의 힘이겠죠. 바다 깊숙한 곳엔 원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플랑크톤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전복인? 아니요. 아, 석유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바다 깊숙한 곳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았는데 왜 생각나는 게 두 개밖에 없냐? 플랑크톤이랑 석유? 그건 사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볼 외곽 쪽에도 한 번 더. 여기 잘 트니까 여기 꼭꼭 잘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얹었을 때 약간 잔주름이 많이 끼고 빨리 건조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눈가거든요. 눈가에는 좀 딴샘도 없고 많이 건조해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습을 시켜주고 베이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다의 청정함이 느껴지죠? 우리 모델 지금 청정하게 끝났어요. 바다의 여신처럼. 여신, 바다 여신. 오늘 베이스는 정말 간단해요. 요런 미백크림이랑 하이라이트랑 쉐딩이 같이 들어있는 요런 리퀴드 타입 제품을 같이 사용해줄 거예요. 일단 미백크림을 쓰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런 어두운 부분이랑 밝혀줘야 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먼저 발라주고 이렇게 퍼프 이용해서 펴줄게요. 하이라이트로 얼굴 여기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도 주면서 같이 베이스 요거 하기 전에 부스팅 크림 같은 그런 효과도 같이 주도록 하려고 이렇게 먼저 하이라이트 발라주고 있어요. 특히나 입가는 같은 톤으로 전체적으로 바르면 칙칙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꼭 잊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줘도 되는데 컨실러를 쓰면 아무래도 두께감이 있고 건조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화장을 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먼저 살려줬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밝혀주세요. 어떤 느낌이지? 저도 한번 보고 올게요. 내가 한번 보지. 밝아졌군. 베이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미백크림 그리고 여기 쉐딩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일단 미백크림을 이렇게 손등에 덜어줄게요. 이만큼 안 쓰셔도 되는 거 알죠? 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쪽에 이렇게 쉐딩을 많이 이렇게 짜놓을게요. 쉐딩처럼 이렇게 어두운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좀 트러블이 많다 하시는 친구들은 컨실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상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쉐딩 같이 짜준 다음에 미백크림이랑 쉐딩을 이렇게 믹스해주세요. 여기 믹스할 때 자기 피부톤에 맞춰서 잘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 밝은 피부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쉐딩을 조금만 섞어서 믹스할게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물론 손으로 펴발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굉장히 하얘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양을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손등에 그냥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쓸 거라 생각하지만 전 다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할 때 정말 이 정도 안 짜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 건 손으로 바르면 사실 더 잘 발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펴서 바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여러분에게 깨끗한 모습 보여주려고 퍼프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손을 쓰잖아요. 얼굴 안면부에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줄게요. 근데 얼굴 외곽 쪽에도 아예 안 바른 건 아니고요.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발라줬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응. 다음
단계를 할게요. 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 진보하는 그런 베이스를 해야죠. 미백크림만 바르는 건 이제 너무 옛날 이야기야.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꼬꼬마쪽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쉐딩이 있고, 우리가 믹스해놓은 게 있고, 여기 아예 미백크림만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쉐딩 부분에 미백크림을 정말 아주 살짝만 믹스해서 쉐딩처럼 쓰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쉐딩을 섞어서 피부톤에 맞춰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둡게 쉐딩을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자연스러우면서 미백크림이랑 어우러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벌점 생겨요. 이거 넣기 전까지는 벌점 1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딱 넣으면서 벌점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이렇게 쉐딩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만. 오늘 뭐 코끝에 그런 거 넣는 거 없어요. 그런 테크닉적인 거 하면 선생님 눈에 딱 띄지. 그럼 벌점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을 여기 얇은 부분에 이렇게 살짝 살짝 발라주세요. 아까 우리 얼굴에서 제일 밝아야 되는 부분 있죠? 여기 이마 중앙, 그리고 코 여기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턱 부분 살짝 발라서 지금 미백크림과 우리 함께 믹스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이라이트도 넣고 쉐딩도 넣고 미백크림으로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다 살렸잖아요. 그쵸? 꼭 메이크업 베이스나 어른들이 쓰는 그런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분 내면서 적당히 예쁘게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참 좋고 예쁘잖아요. 그쵸? 이 언니 봐요, 벌써. 되게 잘 됐죠? 미백크림만 바른 것 같지 않다,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이스가 됐으면 요 위에 막 섀도우를 덕지덕지 막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요것도 바르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도 딱 한 컬러로 이용해 줄 거예요. 바로 여기 이글립스 터치온터치의 플래시 글리터 섀도우 요 컬러를 사용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음영을 넣거나 뭐 그런 거를 안 할 거예요. 음영 같은 거 안 넣고 바로 눈가에 좀 화사함만 얹어주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크림이어서 되게 촉촉하면서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덩이를 짜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되게 은은한 광택 살짝 도는 그런 컬러인데요. 바로 눈두덩이에 사용하면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부어 보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서 양 조절을 살짝 해준 다음에 사용해 줄게요. 눈두덩이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세요. 양을 많이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바르면 뭐 특별하게 섀도우를 막 엄청 얹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거의 아무런 컬러가 없죠, 이렇게 볼 때는. 근데 빛을 받을 때 살짝살짝 반짝여서 되게 예뻐요. 자, 눈 떠볼게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요정 요렇게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티가 거의 안 나죠? 이건 실제로 이렇게 아주 모델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처럼 얼굴을 봐야지 티가 난답니다. 이렇게 눈두덩이에 컬러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언더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언더에 컬러를 안 넣어줄 거예요. 바로 요 미샤 니어스킨 마데카놀 멀티밤을 사용해줄 건데요. 요거를 녹이지 않고 사용하면 원하는 그런 촉촉한 느낌이 안 살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서 녹여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온도에 맞춰서 녹아내렸으면 눈 밑에 여기에 이렇게 살짝 멀티밤을 발라줄게요. 그러면 눈 밑에 자연스럽게 광택감이 돌면서 눈 밑에 보습도 함께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 건조함 때문에 뭐 잔주름 생기거나 우리가 미백크림을 사용했지만서도 혹시라도 뜰지 모르는 그런 것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속눈썹 너무 안쪽까지 바르시면 안 돼요. 눈동자에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살 있는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네. 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멀티밤 남은 거 뭐합니까? 버리면 이렇게 입술에도 한번 발라주면 보습이 돼서 좋죠. 우리 겨울철에는 입술에는 꼭꼭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안 발라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멀티밤으로 발라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진짜 그만하셔도 되는데 굳이 좀 더 그래도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라인은 무릎을 보고 정말 이렇게 딱 뒤집어주신 다음에 여기 딱 점막 부분에만 그려주세요. 다른 데는 다 손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점막 부분에 그릴 적에도 블랙이나 막 티가 나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 딱 그냥 브라운 사용해서 눈을 뜨면 그냥 눈매가 잡히기는 하지만 아이라인을 그린 줄은 정말 알 수가 없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까보다 뭐가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티가 나죠.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점막만 메꿔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까디보 보지 않는 이상 너 아이라인 그렸니?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탑탑탑탑 오셔서 잠깐 너 눈 좀 감아봐라 이러고 이렇게 눈을 뒤집어서 아이라인을 그렸는지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베이스도 해주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뭐 다 해줬는데 안 한 거 같아서 너무 심심하죠. 너무 심심하니까 언더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건데 아까 여기 크림 섀도우 있었던 데 밑부분에 있는 요 펄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바로 사용하지 말고 손등에 이렇게 살짝 양 조절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살짝 띄엄띄엄 그냥 이렇게 콕콕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주면 멀티밤이랑 섞이면서 펄감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는데요. 이 정도만 올라오면 돼요. 이거보다 더 올라오면 화장을 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펄감 때문에 선생님이 너 이러면서 눈치를 채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저께 저녁에 화장했는데 안 지워졌나 봐요. 라고 말을 하면 되죠. 이게 전혀 지금 일부러 화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위치는 다시 말하지만 속눈썹 사이사이에 속눈썹 밑이나 속눈썹 위에다가 드립다고 그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요즘은 또 학교마다 달라서 다른 건 몰라도 눈썹은 용서해주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눈썹 그릴 때 일단 밑에부터 이렇게 선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하고 무엇보다 그냥 본인 눈썹 맞춰서 그리면 돼요. 우리 모델 언니는 눈썹 숱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그려주면 되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본인 눈썹 모양 따라서 약간 색상 조금 더 얹는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정도 컬러도 본인 눈썹 톤에 그냥 맞추면 돼요. 오늘은 뭔가 과하면 바로 티가 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 눈썹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런 눈썹이 연출돼요. 자 이제 블러셔 넣어줄 건데요. 블러셔 컬러는 이런 퓨어한 핑크를 되게 은은하게 그냥 넣어줄 거예요. 저도 정말 블러셔를 좋아하지만 티가 안 나게 정말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 그냥 약간 핑크 느낌이 있을까나 쉽게 아까 그 정도 한 두 번만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서 거의 컬러감 없이 핑크 느낌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딱 처음에 발라준 그걸로 그냥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펴발라주시면 돼요. 핑크 컬러가 살지 않고 그냥 퓨어한 그런 느낌이 살면 돼요. 약간의 혈색?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립은 이 챕스틱을 준비했습니다. 챕스틱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뭔가 디자인이 귀여워가지고 그래갖고 샀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약간 진한 컬러 골라왔어요. 이 컬러 이름이 하우스 레드래요. 다른 것도 예쁜 게 있었지만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동안의 챕스틱은 사실 컬러감도 별로 없고 그냥 보습용으로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별로 흥미가 안 생겼는데 이거는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약간 빨개요. 이거 좀 더 연한 색깔 사왔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챕스틱이 뭐 이 정도 컬러 나오면 다행이죠. 보습이 잘 되잖아. 그 우리 또 너무 진한 거 바르면 걸려요. 이게 무슨 일이람. 근데 약간 컬러 보이시죠, 여러분?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들 착하잖아, 그쵸? 우리 여기 착한 모델 언니가 얼마나 이렇게 빨갛고 예쁘게 됐어요, 그쵸? 입술이 너무 빨갛다. 예쁘네. 원래 한번 바르기로 하면 아니 왜 안 들어가? 고장 났어? 어. 잠깐만. 사자마자 고장 났다고 진짜. 아무튼 그러하네요. 아, 네, 씁쓸하다. 아무튼 예쁘잖아요, 그쵸? 되었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예쁘네요.